욕 받다가 언니가 토종짝 뛰어다니는 거 잡아서 또 본보신 제대로 하고 가시겠네요. 백숙 마늘 넣고 푹 구워가지고 어렸을 때 뭐 다른 거 있나요? 그냥 닭 한 머리가 꾹 서서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넉넉하지요, 그렇죠? 어렸을 때 큰 솥에 푹 끓여 먹었던 닭백숙, 그 맛은 고향에서만 맛볼 수 있다. 우리 언니가 나왔다가 산더미 부러지네. 신의 몸보신을 위해 몸에 좋다는 걸 한가득 넣고 푹 끓인 닭백숙에 벌써부터 기운이 나는 듯한데. 이걸 너무 좋아해서 상추를 이렇게 많이 넣고 먹어요. 밥은 조금만 넣고. 언니 이거 토종. 언니. 역시 또 인장이 이렇게 많은 장모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은 동서 간에도 우애가 좋고 시누울 때는 더 좋고 첫째도 둘째도 형제 간에 우애를 제외해요. 화목이 최고고. 그래서 뭐든지 콩 한 쪼가리만 있어도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서 못 줘요. 그치 언니? 그러지. 언니 없어서 못 주지? 없어서 못 줘요. 없어서. 뭐든 주고 싶은 그녀. 하지만 닭다리는 일단 현숙 처지. 일단 쫄깃쫄깃하고 시부스로 구수해. 이런 거 드시면 저랑 같이 오세요. 쉴 수 없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 몸보신 제대로 한다. 진짜 언니 짱이야. 아, 고마워요. 많이 봤어요. 음식 아주 맛있고 좋은 게 뭐 있어요. 여럿이 이렇게 잡힌 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인데.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고모가 정말로 감사해요. 걱정도 이렇게들 그냥 고향 지키고, 예, 그냥 오래오래 100살까지 그냥 120살까지 그냥 하셔서. 아이고. 고모 감사해요. 그때까지 살아봐. 고모가 힘들어서. 우리 고모가 힘드시지. 다 보시고 다닐 테니까. 엄마 다 보시고 다니니까 전생에 형 다시 드릴게.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 고모가 고생하고. 또 작은 엄마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작은 엄마를 챙기셔요 우리 고모가. 너무나 진짜 흉녀셔갖고. 아니 근데 또 올케들까지 또 올케들까지. 밥 떠넣어줄랑 가벼워. 200살까지. 200살까지 어떻게. 아 사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가족. 그렇게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을 현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나설 것이다. 조금 늦게 벚꽃이 만개한 이곳은 우리나라 서쪽에 자리한 자그마한 섬 연평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현숙이 연평도를 찾았다. 너무 예쁘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힘도 오시고. 현숙의 방문에 연평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좋다는데 해가 쫙 뜨더라고. 근데 파도 하나도 안 쳤어요. 그래도 날씨가 도와주고. 그러게요. 원래는 이렇게 이쁜 언니가 오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아니 꽃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쓰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제 부모님 모셔보니까 여기 이제 목욕 시설이 좀 육지보다는 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따뜻하게 목욕하시고 편안하시라고 그냥 네,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현숙이 가지고 왔다는 자동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줄 이동식 목욕 차량. 마음씨 착하기를 소문난 그녀가 이동식 목욕 차량으로 봉사에 나섰는데.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가 워낙에 중환자셨고 체격이 크셨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는 거야 되지만 좀 몸이 부닥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괜찮은데 뭐 나아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든 것보다는 부모님이 어디 다치실까 봐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어느 봉사 갔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는 뭐 정말 젊었을 때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지금 참 아쉬운 게 참 많거든요. 남들은 뭐 현주 가서 하면 정말 저는 막 쑥스럽 아예 뭐 정말 뭐 이렇게 몸들 바를 모를 정도로
아쉬운 게 너무 많고 그립거든요. 그런데